안녕하세요, 푸른사업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렸던 그 저희 집 매기 블랙코플로가 낳은 알을 지금 건지는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얘가 요 나뭇잎 밑에다가 알을 잔뜩 붙여놨는데 지금 보면은 제 손이 보이니까 위협하려고 지금 왔죠. 근데 이 알을 지금 옮겨줘야 돼요. 다른 천적들이 부화한 치어들을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을 옮겨줘야 되는데, 옮기는 거는 요 채집통에다가 건져서 올릴 거고, 이제부터 한번 알 얼마나 낳는지 한번 건지면서 봐볼게요. 순놈이 아마 좀 난리를 칠 거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 오! 오! 깜짝이야, 진짜. 오! 지금 순놈 난리 났거든요? 자기 알 가져가니까. 우선 지금 거품이 묻어있어서 잘안 보이는데, 잎사귀 채로 건져서, 봐볼게요. 지금 순놈이 난리가 났거든요. 완전 흥분 상태예요. 지금 자기 알을 다 털어 가가지고 지금 완전히 멘붕이 온 상태인데, 지금 수컷 지금 알 사라져서 지금 완전 난리 났거든요. 여기도 지금 알을 지금 몇개 붙여놨는데, 여기는 좀 나중에 넣은 거라 지금 이렇게 두개 붙어 있고 끝이에요. 이것도 건져서 떼고, 여기 있던 물을 좀 담가가지고 다른 수조로 가져가서 한번 치어들 알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우, 얘 지금 완전 난리가 났네요. 네, 지금 급하게 제 책상 위에다가 그알 부화시킬 수조 하나를 지금 세팅을 해놨거든요. 여기에 아까 가져온 그 호플로 알을 지금 알이 붙은 잎사귀를 넣어봤는데, 아까는 거품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지금 안에 보면은 알이 엄청 많거든요. 잎사귀 하나에만 이만큼이에요. 수컷이 열심히 지키던 이유가 있는데, 얼추 봐도 몇백 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반투명한 애가 있고 좀 진한 갈색인 애가 있는데 진한 갈색인 애가 이제 수정이 돼서 한 2, 3일 정도 후에는 부화가 될것 같고요. 지금 보면 눈알도 보이거든요.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면 눈알도 보이고, 색깔이 좀 뿌옇게 변한 애는 저게 무정란인데, 원래 수컷이 관리할 때는 저 무정란 같은 거를 보이면은 막 먹어치워요. 왜냐면 남아있으면은 저게 옆에 아래도 또 옮기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거의 다 부화 직전이라 수컷 관리 없이도 건강하게 잘 부화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잎사귀도 붙어 있고, 이런 다른 잎사귀 위에 그 포개어 있던 이런 잎사귀에는 알이 없는데, 아, 얘도 있구나. 얘도 있네요. 얘는 뭐 보면 수정률이 안 좋은 알 같은데 여기도 있네요. 근데 아까 얘가 알이 좀 없던 애고, 같은 잎사귀인데도 최대한 그 수면에 닿아 있는 애만 낳으려고요. 아무거나 낳는 게 아니라 가라앉아 있거나 아예 막그 다른 잎사귀 이렇게 포개어 있는 애들한테는 안 낳아요. 지금 여기는 알이 없죠. 이 알몬드잎이란 게 넣어놓으면 블랙워터가 나오는데, 이게 치어 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건 꼭 넣어놔야 돼요. 이 알도 이렇게 뒤집어놔야 산소를 더 많이 받겠죠. 이렇게 해서 산소 공급 좀잘 되게 해주고, 이대로 한 2, 3일 정도 있으면 부화가 돼요. 그러면은 이 지금 알 개수가 많다 보니까 부화하고 나면 이 수조에서 관리가 안 되거든요. 치어가 너무 많아서 한 5일, 6일 정도만 여기서 첫 먹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넓은 수조로 가서 키워야 되는데, 얘네 앞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거랑 치어 이제 모습 변화하는 거 제가 종종 한번 사진 찍어서 영상 찍어가지고 한번 올려볼게요. 이게 집에서 키우는 거라 제가 좀 작업이 쉬워서. 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장면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매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